안녕하세요. 보호막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팀장님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일주일 진짜 후딱 갔습니다. 그죠? 오늘이 3월 29일인데요. 네. 와,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죠? 맞아요. 4일 남았죠. 네. 그죠? 네.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너무 저희가 또 이게 영업적으로만 상품에 대해 많이 올렸잖아요. 그동안.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보상에 관해서 그래서 못 받는 보험금 찾기,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팀장님, 네. 요즘에 저희가 실손보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몰라서 못 타먹은 보험금 네. 몇 가지 좀 썰 좀 풀어주시죠. 팁에 대해서. 네. 팁에 대해서. 네. 오늘 실손보로 받으실 수 있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팁에 네. 대해서 보험왕님이랑 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꼭 채널 집중하셔야 돼요. 돈 되는, 정말 돈 버는 영상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용종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 용종이요? 네, 용종. 네네. 대한민국 남성분들이라면 거의 뭐 30% 가까이가 네. 용종 제거를 해야 할 정도로 뭐 흔하게 발견되는 그렇죠. 질병이라고 하죠. 건강검진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만약에 네네. 용종이 발견됐을 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실손 노름에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검진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면 네. 검진 후에 네. 치료 목적으로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이 검진을 하면 네. 보험금이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네네. 아, 못 타봤지 이렇게 네.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지 마시고 치료 후에는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제가 위나 아니면 대장 쪽에 내시경을 받고 싶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저 위 내시경밖에 혹은 대장 내시경밖에 검사해 주세요. 요러면 안 되죠. 실손보험 안 접수가 됩니다. 안 돼요. 네. 보장이 안 돼요. 왜냐면 실손보험요 꼭 치료 목적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위나 대장 내시경 받고 싶다. 그러면은 아, 저 위가 거부룩하고 좀 속이 안 좋아요. 그렇죠. 혹은 제가 변을 보는데 혈변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도 솔직히 본인이 신이 아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보상이 된다. 보상이 된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일단 치료 목적으로 그렇죠. 치료 그때 목적으로. 보상이 되지만 네. 단순 검진 목적으로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죠. 네, 네. 아, 그럼 서팀장님 네. 여기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대장 내시경 혹은 위 내시경 받았어요. 그러면 용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용종을 제거하면 네. 뭐 어디서 보장이 되나요? 만약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질병 수술비에서도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질병 있어요. 질병 수술비.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종수술비에서도 가능한데 네. 예전에 1종에서 3종 종수술비를 네네. 가지고 했던 분이라면 네네. 1종 수술비에서 중복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1종에서 5종 수술비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2종에 포함돼서 질병 종수술비에서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비에서 보장이 되고 그렇죠. 종수술비 네. 되고 네. 또 특정 질병 수술비 네. 가입을 하면 거기서 보장이 그렇죠.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회사마다 틀리잖아요. DB는 네. 뭐 106대, 그렇죠. 어디는 뭐 112대, 어디는 네. 123대. 네. 거기서 찾아보시면 또 같이 중복해서 보장이 되니까 일단은 용종 제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40대 넘어가면 그렇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쏠쏠히 보장을 그렇죠.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 서팀장이 두 번째로 또 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두 번째 꿀팁은 남성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을 만한 네. 탈모에 대한 꿀팁입니다. 탈모요? 네. 저 거기서 하던 게 머리 빠지는데 아,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지고 머리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전 젊어가지고 아직 빡빡합니다. 팀장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네. 아, 근데 그렇습니다. 탈모 치료 거의 다 실패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네. 탈모는 두 가지 원인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 유전적인 원인과 이제 스트레스성. 요즘에 스트레스성이 그렇죠. 너무 많으시죠. 네. 이 두 가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를 하시더라도 네. 받으실 수 있는 탈모 네. 원인과 받을 수 없는 탈모 원인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거의 보상이 안 되겠네요. 네, 유전적으로는 그렇죠? 보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소가 하얀 머리 여기 이마 여기 이마 까면 옆에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마 까면 네. 그게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맞습니다. 원형 탈모나 머리 빠진 그렇죠? 거는 네. 되긴 하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보험 경력 꽤 많다 보니까. 이제 원형 탈모 있잖아요. 스트레스 네. 그것도 100% 다 안 해주더라고요. 해주더라고. 뭐 50%나 30% 그렇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좀 하게 돼.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담 후에 네. 실비보험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서팀장님이나 아니면 저 보호망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도 상담하면 최대한 네.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서팀장님
네. 세 번째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세 번째 부분도 정말 좀 꿀팁인데요. 네. 여드름 치료도 실손 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할 수가 아니, 있습니다. 아니 여드름도 돼요? 이게 피부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 지원이죠. 왜냐면 실손보험에도 여드름 보상이 안 된다고 그렇죠.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네. 근데 이 보험 약관을 네네. 고객님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해석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2009년 8월 이전 네네.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네네. 이런 명칭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약관을 네네. 보면 네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네네.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달리 표현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렇죠.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통증이나 아프거나 그렇죠. 그럴 때 보장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6년 전, 막 7년 전에 여드름으로 굉장히 네. 고생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상생활 네. 정말 지장이 있어요. 일도 네. 잘 못할 수가 있고요. 네. 막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생겨요. 네. 맞아요. 의사분이랑 충분히 상담 네. 후에 아, 나는 일상생활 정말 지장이 있다라고 네. 진단, 소견이 있으면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 제가 여기서 생각난 게 뭐냐면요. 약관에 보면 여드름이나 아니면은 뭐죠? 사마귀. 사마귀. 사마귀도 네.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 네. 근데 보상이 돼요. 아, 사마귀도 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네. 좀 전에 여드름처럼요. 치료 목적.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네. 이게 보장이 되더라고요. 아, 치료에서 불편함을 느끼죠. 근데 네. 사마귀나 치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어떤 부위에 따라서 그쵸. 그냥 발바닥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그 손발이나 뭐 이게 불편한 걸 호소하면은 네. 네. 이럴 때 보상이 되는데 뭐 얼굴이나 네. 아니면은 몸 안에 네. 허벅지나 뭐 이런 데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냥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에서. 네, 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건강보험도요. 네. 부위마다 보상이 다르니까. 되고 네. 안 되고가 있어요. 다르니까. 그러면은 보상이 되면 실비도 보상이 되는 거고. 아~ 왜냐면 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되면 치료 목적이에요. 치료 목적이니까. 근데 네. 의료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면 미용 목적이에요. 미용 목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면 우리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된다. 아~ 하지만 네. 예, 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이 안 되면 얘도 보상이 안 된다. 아~ 15년 제가 보험 초과다 보니까 꼭 약관에 보상이 안 되는데 보상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아~ 보상이 그래요? 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네네. 8월 네네. 이후에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럼 보장이 못 받냐 이렇게 네네.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그분들도 보장이 된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가능합니다.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왜 가능하냐면 네네. 일단은 보험사에서 여드름은 안 된다고 2009년 8월 네네. 이후에는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명시를 해놨어요. 네네. 근데 네네. 여드름이 여드름만이 네네.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네네. 만일에 근데 의사와 진단을 통해서 염증성 질환이나 뭐 진흙성 피부염 그 다음에 피부 염증과 습진 등 네네. 여드름이 아닌 다른 진단을 받으시거나 네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네네. 발생할 경우는 네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진장님께서 몇 가지 네.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네. 저도 즉흥적으로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즉흥적으로요? 예.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우리 보험왕님 하면 네. 일단은 티눈, 치아보 네. 굉장히 네. 좀 그렇죠. 유명하시죠? 네. 가장 유명하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상해 의료비 투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해 의료비 투자는요.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만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요. 아, 그 이후에는 네. 티약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티약이 없어졌다는 내용은 손해율이 높고 그쵸, 네. 보험사에서 계속 적자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네. 상해 의료비 특약인데요. 이 상해 의료비 특약은 뭐 다른 유튜버님도 많이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상해 의료비 1,000만원짜리 가입을 하느냐 네. 아니면 입원시 1억에 통원시 30만원 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해 의료비 특약의 장점은 뭐냐면요. 한의원 한밤병원, 한밤병원, 치과가 모두 보장이 돼요. 한밤병원, 치과까지. 그렇죠. 단지 S코드죠. 네. 상해로 인해서 내가 치아를 발치했던가 임플란트나 부딪혔으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입한도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 가입이 돼요. 아. 네. 그리고 뭐 산재나 교통사고도 지금 실손보험이 보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산재나 교통사고 시에 50%가 보장이 돼요. 오, 진짜 좋은 보험이네요. 그래서 이 특약이 네. 있는 사람은 솔직히 네. 그 병원에 가서 솔직히 교통사고나 산재로 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네. 이것저것 막 많이 찍어요. 아, 네. 그 왜냐면 네. 병원비를 높이면 그쵸. 50%가 보상이 되니까. 아, 그래서 보험사에서 네. 손해율이 높고 어떤 모럴 리스크죠. 네. 예, 과다하게 예,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특약을 없앴는데요. 이 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원, 한마병원, 치과 네. 다 모두 다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네. 단점은 뭐냐면요. 첫날부터 180일까지만 돼요. 아, 180일까지. 사고일부터. 네. 하지만 장점이 네. 더 많다. 본인 부담금 없고요. 그렇죠. 통원시에. 없고요. 뭐 통원시에도
뭐 하루부터 180까지 1000만 원이니까 내가 하루에 뭐 토어냈는데 뭐 MRL 막 여러 번 찍었어. 4,500 나왔어. 그것도 다 본인 부담금 없이 1000만 원도 내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꿀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티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자동이체 따박따박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보험 청구는 누가 해야 돼요? 고객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일일이 다 청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몰라도 못 받는 보험금이 한 해에 3조 이상 된다고. 정말 많이 되죠.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그래서 보험사에 배불리 해주지 말고요. 담당 설계사나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 후에 보험금 청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팁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적절히 활용해서 보험금 청구해서 일단은 보험금 많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용 어떠세요? 많이 좋으셨나요? 저희가 앞으로 터팀장인가 알찬 정보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